심령루? 아, 이곳이 전망대인가 보다. 해발 734m, 60령에 도착했습니다. 야.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60령 고개. 야, 이제 출출하다. 조금 걸었다고 출출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뉴가 찌개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어머, 돈가스랑 까르보나라도 있네요.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 위에 졸여낸 사과를 얹어주고 먹음직스럽게 소스를 뿌려준 다음 싱그러운 채소 한 움큼으로 마무리.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라서 일부러 메뉴에 넣었다는 스파게티. 토속적인 한국 입맛까지 고려해 매운맛을 보탠 주인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산적이 많아서 60명이 모여야 겨우 넘었다는 험한 고개. 60명이 와서 이게 웬 입속 호사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즐거움입니다. 옛길과 새 이야기가 만난 맛깔나는 음식들이 장수 60명에 다 모였네요.